다시 가지 않은 오랑분절 백중 49일 기도 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또 그 전해도 했고 매년 7월 백중을 앞두고 우리는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조상님을 생각하고 조상님을 천도하는 천도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매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하느냐 또 혹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도제의 중심은 조상님을 계기로 1년 중에 우리가 49일 동안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의미에서의 천도제라고 생각을 하면 매년 진행이 되는 이 오랑분절 천도제의 시간은 어쩌면 1년 중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동시에 조상님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정돈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할 때 세 가지의 주제,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첫째는 신, 믿는다. 두 번째는 원, 원력.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또 어떤 바람으로 하는지 그런 원이 있고 이 믿음과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실천으로서의 행 그래서 신, 원, 행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염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염불을 하는가 하면 나의 이 염불이 나의 이 기도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연간천도를 붙여보면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위패에 적어서 올려서 한다고 해서 과연 조상님이 아실까? 뭐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의심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또 안 하면 조금 마음에 좀
찜찜할 것 같아서, 아이, 다 지금까지 또 해왔는데, 또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천도제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천도제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어렴풋해지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이 그냥 확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님이 나의 이 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좋은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력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마치 천도제에 올리는 것이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했다, 이제 내가 뭐 올려놨으니까 이제 누가 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천도제에 임한다면 조상님이 모신 일은 참 한심하네. 그러니까 올릴 때에는 분명히 이것이 극락세계 완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고자 하는 원을 동시에 세워야 돼.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습니까? 그 믿음과 그 원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조금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하기는 하면서 조금은 뭔가 그냥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할 건데 하고 조금 흐트러지는 마음을 가지는 수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좀 바쁘니까 그냥 오늘만 놓고 좀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믿음과 원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용물인 거예요. 절무형에 내가 그냥 못했다 이 정도 원력은 공덕은 될지 몰라도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복으로 이끄는 천도하고는 먼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원력, 발언을 우리가 가져. 야, 이제 절에서도 이제 막 믿음을 강요하는구나. 이제 막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믿어라,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내 신행에 대한 확신과 발언이 없는 신행은 남이 시장을 가니까 그냥 어정부정 정관 들고 따라간다는 식처럼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없다는 것은 그 삶도 흐릿하고 목표가 흐릿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을 못 잡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확고한 믿음, 간절한 발언,
이걸 기초로 전도제의 믿음. 그러면 그 믿음 그리고 그 원력이 성취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의 행,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49일 동안 행동해야 할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수행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이 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입제에 가져야 할 분명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과 원력과 거기에 따른 마음가짐, 실천이 오늘 확고하게 서서 49일 동안 진행이 될 때 조상님은 조상님대로 천도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조계종연합회에서 제가 수행 안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제가 안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마치 스님들이 안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참선 수행을 하듯이 제가 자이긴 하지만 생활을 그대로 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 하나의 수행은 반드시 잡아서 이 한철 공부한다. 이게 제가 안도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이 49일 우리 기도를 기념해서 벌써 한도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반 49일이라도 제가 안도를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우람분절 49제 연가 천도를 발언한 사람은 49일 동안 내가 뭘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것이 곧 제가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49일 동안 사경을 할 건지 염불을 할 건지 백팔매를 할 건지 참선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뭐 착한 일이나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든지 불자로서의 생활모습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 49일 동안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제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이 우람분절 49제 연가천도의 신원행이라고 하는 믿음과 원력과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실천적 수행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번 천도제 여러분은 무슨 기도나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저기다 조사님을 붙여놨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조사님 위패 모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위패를 왜 모셨어요? 위패를 모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와서 잘하는 것으로서 공덕을 다 얘기하기에는 그 공덕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절에 오든 절에 오지 않든 집에서든
혹은 다른데 여행 중이든 하루 일과 중에 내가 뭔가 한 가지는 불자로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를 분명하게 오늘 세우고 49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휴, 나는 매일 관리는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죄는 빠지지 않아요. 하도 안 되면 죄는 제도도 다 안 와요. 입전날 오고 이제 언제 와야 돼요? 내 제맛 오십니까? 입전날 오고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또 135치는 와야 되는데 135에서 다음 주는 초제니까 이제 오고 좀 더우니까 한 주 쉬고 3제 4제는 뭐 조금 쉬고 5제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과연 조상님들이 만족해 하실까요? 지금 기가 차고 그러니까 제 참석은 기본인데 내가 49일 동안은 뭔가 하나는 내가 합니다. 이 하나의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행을 할 건가? 무슨 기도를 할 건가? 조선시대 청매조사라고 하는 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열 가지의 무익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수행은 이익이 없다. 그래서 무익성, 열 가지의 유익하지 않은 것 그 신무익성을 보면 첫 번째는 마음으로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눈을 감고 앉아서도 금강경 줄줄줄, 천수경 줄줄줄, 아미타경 줄줄줄 다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 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반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워도 이익이 없다. 마치 마음으로 반조하지 않는 독성은 카세트 테이프와 마찬가지예요. 꼭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요.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소리는 나지만 공덕은 없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건 난데 어차피 할 거면 마음으로 그것을 살피면서 경을 읽어야만 이익이 있다. 이번 49일 동안 경전을 독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다.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6년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고행을 했기 때문에 도를 이룬 것이 아니라 도를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하신다. 근데 우리는 야 기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럼 진짜 어려운 거야. 아, 어려운 거면 도를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법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기 내면의 자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천배, 삼천배, 만배 나를 세고 밤을 세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을 하든 사경을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뭘 하든 부처님의 정법을 믿는, 정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행하는 모든 수행이 이익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했다는 시간만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참 쉽지 않았어 이런 소리가 우선이 되는 고행은 아무리 해도 이득이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인과응보를 가벼이 여기면 아무리 도를 구해도 이익이 없다. 부처님 법 어렵다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아,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인과가 무엇인지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무섭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법을 얻은 사람.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극명한 법이 있다면 인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가벼이 여기면 아무리 도를 구해도 이익이 없다는 이 말을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의 실천적 노력 속에서 내가 이러면 이 과부가 있고 안 이러면 이런 과부가 있고 아 이것 때문에 이런 과부가 있고 이 마음만 갖고 살아도 그것만 분명하게 자기 속에 가지고 살아도 부처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쯤이야. 아, 이건 이렇고 이유 핑계대지 말고 인과응보를 무섭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공덕도 없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왜 중간에 뛰어넘어갔을까요? 네? 왜 다섯에서 일곱 번째는 안 할까요? 오늘 다 해버리면 내년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고 마지막 안으로 참다움이 없으면 바깥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이익이 없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참다운 진실, 성실, 근면, 뭐 이런 자기 안에서의 참다움이 없으면 바깥으로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바깥을 뭐 치장해보니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면이 알차면 바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아무리 밖이 화려하고 멋있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보여지는 마음씀
내면의 진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입제는 앞으로 이제 초제부터 육제까지 다시 초청 법사 스님들의 주옥 같은 법문들이 이어지겠죠. 그럼 그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그것을 반종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귀에 듣고 아 재밌네, 아 그렇네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서는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그것은 이익이 없다. 동시에 부처님의 정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와서 절을 하고 상영을 하고 독송을 하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고행만큼의 이익이 없다. 또 인과응보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는 우리 삶의 어떤 얻음도 없다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한 번문 한 번문 내가 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행,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기 내면을 알차게 하는 그 시간이 40일 동안 이어진다면 조상천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의 정돈을 통해서 그 공덕이 조상님께로 이어지고 조상님은 그걸 통해서 천도되어지는 회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9일의 시작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한번 돌아보면서 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짓는 행, 실천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 영가님들이 편안해지기를 마음으로는 불안분적의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